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근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명리 풍수심에 이렇게 공부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제자로서는 많이 알아서. 그러니까 병은 하나인데 약은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 병을 하나 가지고 한 방법 갖고 안 되면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삼재고 삼재 말을 많이 해요. 보통 뭐 삼재라서 안 좋다. 삼재는 당연히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집안의 뿌리 DNA가 있잖아요. 예, 네, 그 집안에 아, 이 집에는 산소가 탈이 나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아니면 이 집엔 조상이 탈이 나서 그렇구나. 산소 같은 경우는 풍수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예, 네. 네, 풍수 쪽으로. 왜냐면은 우리가 이 네 기둥을 보면은 사주 팔자를 타고 날 때 다 똑같은 사주, 말하자면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주를 가지신 분이 한 분은 대통령이 되고 한 분은 노숙자로 사셨잖아요. 그건 이게 무슨 영향이냐? DNA, 부모한테 받은 영향, 집안의 뿌리잖아요. 그 뿌리로 그 사람이 전생에 또 업을 많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업을 받아서 또 대통령이 된 거고. 이분은 똑같은 사주를 타고 났지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마다의 처방이 틀리듯이 우리가 약을 쓰려면은 뭐 체질이 틀리잖아요. 예, 그 체질에 맞춰서 처방을 하듯이 타로도는 사실 요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거고,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20년 전에 배웠어요. 법당에서 선생을 불러다가 타로를 배웠고, 이제 또 풍수를 배웠는데 땅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요. 수맥이라는 에너지도 있고 또 거기서 양택, 음택이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럼 음택은 돌아가신 분들, 양택은 우리가 살아있는 집, 그 자리를 양택이거든. 근데 자는 자리가 편안해야 되고 수맥이 없어야 몸도 안 아프고, 보통 우리가 이제 제자분들이 점을 보러 가면은 이사를 잘못했는데 방향을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예. 근데 방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집의 에너지 있잖아요. 네. 그 수맥이 있나 없나. 네. 수맥이 몇 개의 교차가 되면은 거기서 암도 걸리고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사를 잘못 가서 집안이 망하는 경우, 흉가, 뭐 폐가 이런 게 말하자면 거기에서 기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풍수 공부를 한 거고. 그러니까 많이 알면은 손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 인간의 욕심으로 내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만약 손님이 온다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손님 어떻게 점사를 봐주시는지? 신점도 봐주고. 요즘은 뭐 화장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또 산소를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산소가 순맥이다, 물이 찼다, 뭐 이렇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좋은 자리로 옮겨라. 산소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 왜? 조상님의 좋은 자리에, 그게 산소가 뭐냐? 돌아가신 분이 집이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기운으로 사시면 그 파장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 후손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럼 손님 오면 주로 선생님 생년월일이랑 손님의 이제 성함 쓰고 네, 뭐 그냥도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세히 하나하나씩. 요즘은 또 명리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좀 배우신 분들은 본인들이 또 웬만한 건 또 보시는 분도 많고요. 젊은 명리를요. 예, 보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일반인들이 가물이 많기 때문에 자기 좀 자기가 다 봐요. 웬만한 무당보다 더 영특해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이 부분만큼 좀 자신 있다 하는 이 분야가 좀 어떤 분야가 있으신지? 내림굿을 하고 불리다가 못 불릴 때 가림. 그러니까 예, 신가림, 이제 조상 가림, 이렇게 이제 가림을 해주는 거. 이거 보통 사람들은 누가 뭐 내 조상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불린다, 그걸 이제 내가 누가 와서 불리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안다고 잘 불리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잘 불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가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의 길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양심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당이 될 때는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무당을 만든 건 아니에요. 전생에 업으로 사명감을 받고 태어나 이제 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이 생에서 많은 걸 닦고 가야 되지. 그래야 다음 생에서
무당은 안 할 거네. 그 그렇죠? 좋은 말하자면은 네. 뭐 좋은 자리에 가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기 위해서 무당 이제 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시집도 안 간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 22살에 신을 받았으니까. 근데 닦다 보니까 이제 인연법도 주고 자식도 주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먹고 그냥 열심히 그냥 또 내 할 사명감을 내가 할 일은 제자의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